영남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월드뮤직 그룹 바이날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한국 즉흥 음악 그룹 사인놀이에서 또 활동하고 있는 소금을 사랑하는 이영섭입니다. 소금의 매력은 단소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연주하기가 처음 접할 때더 쉬운 면도 있고, 소리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청아하고 또랑또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정악에서 이 소금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요. 장중한 대풍류 음악에서 그 화려한 색채를 더해주는데 소금이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창작 음악에서는 뭐 더욱더 많이 사랑받고 있고 도드라지는 면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연주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청량한 소리가 또 작곡자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주요 멜로디 라인 같은 것들을 많이 소금이 연주해왔기 때문에 대중들한테 아주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금이란 악기가 아주 사랑을 받게 된 유명한 곡들이 많죠. 그동안 좋은 연주자 선생님들께서 멋진 곡도 많이 발표해 오셨고, 또 그런 덕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음악 교육 과정에서 단소보다도 더 소금이 많이 각광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많은 작곡가들과 연주자들이 좋은 곡들을 더 많이 발표한다면 최초의 어떤 대중적인 악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걸어보고, 소금의 어떤 청아한 음색이 멋있는 그 매력에 여러분들 많이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악기 중 대금과 소금 단소호를 연주하고 있는 이아람이라고 합니다. 국악기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담당하고 있는 악기 중에 하나고요. 궁중음악이나 여러 가지 합주를 할 때 다른 악기들은 여러 대의 악기가 같이 합주를 하게 되는데요. 소금은 혼자서 음악을 연주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고 또 맑은 음색을 요구하는 그런 매력이 있는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소금은 맑고 깨끗한 소리를 내야 하기 때문에 연주를 시작할 때부터 연주를 마칠 때까지 굉장히 긴장감을 요구하는 악기예요. 그래서 입술의 긴장감이랄까 다른 악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으면서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감을 끝까지 유지를 하고 가락을 깨끗하게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가장 핫한 악기 중에 하나가 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단소도 많이 배웠지만 요즘에는 소금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악기 토퍼보기 소금편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시면 이 소금의 매력에 자세하게 빠져드실 수 있습니다. 연주법, 그리고 자세, 연습곡을 통해서 소금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악기 토퍼보기 소금편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 가져주시기 바랍니다.